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호 자나자나. 아, 예. 우리 새내기 2, 3학번 여러분, 아,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람쥐. 다람쥐. 아, 예. 옛날 개그 맞아요. 예. 뭐 어떻게 해요. 유행어가 자나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예, 어찌됐건, 아, 저도 사실 연극영화학과를 학창시절에 전공을 하고 개그맨이 됐는데, 아, 학창시절에 어찌됐건 저는 뭐 연기를 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친구도 있었고, 저같이 개그를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수많은 꿈을 가진 우리 학도들이 어울려가지고, 아, 뭔가 예술을 논하고 이런 학창시절이 기억나요. 여러분들도, 아,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아,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아, 예술을 논하시면서 나중에 아, 방송국에서 영화판에서 수많은 프로 현장에서 다들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하자나자나. 안녕하세요. 클라버TV의 비타민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비타민도 언니 오빠들처럼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려요.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트리퍼 선수 이준명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 교수님들과 함께할 학교 생활에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해내온 것처럼 이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박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좋은 커리큘럼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그리고 좋은 아티스트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재룡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신 23학번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하시고 뮤지컬 배우를 혹시 꿈꾸는 학생분들이 있다면 꼭 훌륭한 배우가 돼서 무대 위에서 함께 공연하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23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실용무용 전공 06학번 안전하게 졸업까지 마친 현재는 락킹댄서이자 댄스씬의 MC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두락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이전에 이 학교를 통해서 스트릿댄스를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동료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 보낼 시간들을 자산삼아 마음껏 활동하시고 좋은 경험들을 얻어가시고 베테랑 예술가로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어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그리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마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또 필드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i. Hi. 저는 배우 아르본 트리바티입니다. 친구들, 서울예술종합학교에 입시 합격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슬슬 봄이 다가오는데 날씨도 좋고 몸 관리 잘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연기, 예술 다 사랑하면서 건강하면서 즐기면서 모든 일을 하시길 바라요. 파이팅 하세요 친구들.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곧 만나요. 바이. 안녕하세요. 배우 송재희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2, 3학번으로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연극영화과 출신인데요. 학교를 다니던 시절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멋진 엔터테이너가 되시길 마음껏 꿈꾸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입학 축하드립니다.